원래 팔자가 남들한테 꽃이 되라는 팔자고. 그 얘기는, 내가 내 직업을 가져서라도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언니가. 네. 그리고 우리 언니도, 조금은, 뭐, 일부 종사를 못할 사람 팔자여서 결혼 늦게 하시는 게 언니한테 가장 좋아요. 아, 네. 왜냐면, 갔다 와야 돼요. 일찍 하면. 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 어떤 삶. 그러니까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남자가 항상 끼면 처음엔 좋았다가 이게 항상 조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그러니까 흐지부지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덥잡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런 운세가 좀 많아. 그리고 신의 가물이 좀 많다.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지, 관상적으로 네.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본 건, 아, 네. 본인이 내가 뭐를 하면 할수록 이게 탈이 나요. 내 인상에, 내 관상에 내 거를 찾아가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복이 오다가도 내, 나라는 사람을 찾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우울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언니가. 아, 네.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기가 내려가 있어. 그리고 재미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고. 그리고 내년. 내년까지는 솔직히 누가 안 만나고 계시다 그러면 누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 네. 이별이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언니 딴에도 이제 돈을 좀 벌자. 마음을 좀 잡고. 응? 뭐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거를 좀더 열심히 조금 더 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해서.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독고다이 스타일이 어차피 자수성가해야 돼요. 누가, 내가 말안 해도 알 거야.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내가 부담이고. 누군가가, 뭐내 부모도 마찬가지고. 나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있는 거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직 결혼 생각은 없죠? 전혀 없어요. 아예 없는 것보다도 나중이라도 아예 늦게 갔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자리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결혼해도 거기에 신경 쓸 여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왜냐면 연애할 힘도 없어.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애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활력소가 아니라 뭔가 내가 활력소가 너무 바닥에 너무 쳤어, 지금. 이 나이 치고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3대는 뭐 진적이 애진적이 재작년에 지나갔고요. 그리고 내가 하우스도 다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어떤 내 생각을 해서 조금 확고하게 좀 움직여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동운은 들었어요. 이동운은 들어 있어. 이동운이란 내가 자리를 옮긴다든가, 내가 뭐 있는 직장이든 내가 있는 터전이든 움직이다든가 그거는 들어가 있어. 고독살이라 그러지, 우리가. 고독살. 외로움살, 그게 언니한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2년 동안은 남자애가 들어오면 내가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또 만약에 이별수가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누구 안 만나고 계셔? 그러면 한 내년까지는 좀 비워놓으셨으면 좋겠어. 물론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누굴 억지로 만나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일적으로, 내걸 조금 확고하게 가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이런 좀올한 해의 해운년이야. 응?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총각을 만나야 돼요. 언니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내가 꼬치 대고 이 삐비대면서 나를 괜히 건드려 보려고 하고. 찝쩍거리기는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혹은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뭐 이렇게 기운이 조금 우리 언니에게 움직였을 때, 응? 그러니까 집안의 상문도 상문이지만 내뭐뭐뭐 친구, 뭐 지인들 요거에 조금 친한 요 상문이 조금 묻어꼈어. 언니가 그걸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뭔지 모르게 집중도에서 떨어지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그게 확 문이 열려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운세란 말이야. 그래서 요 상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문이 조금 들어 있어요.
우리 집안 상문이 아니더라도 내 지인이라도 친구라도 친구 번님이라도 요즘 들어있어. 그래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신의 언니가 신의 감으로 맞아요. 근데 무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 어? 무당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응?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없고. 네. 솔직히. 어? 그냥 저 무당이 아우 얘기하시니까 그냥 얘기하는구나. 네.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어, 본인이 알뜰살뜰 나면 생각도 많아. 네. 마련도 많고. 네. 이럴까 저럴까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 네. 근데 시연이 안 되는 것도 어떨 때는 답답도 하고. 네. 뭔가, 아우, 알아. 열심히 해야 올라간다는 것도 알고, 답도 알고,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너무 생각이 많다. 네. 생각의 정리를 좀 해라. 하나하나. 그리고 매정할 건 딱 매정하게 끊을 건 탁탁탁탁 끊고, 정리정돈이 좀 필요한 해운년인 것 같아. 네. 어?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뭐하고, 저거 돈이, 돈을 날리고 싶어도 돈이 많지가 않아서 돈을 날릴 수도 없고. 어? 그리고 뭐 큰 일이 벌어지거나 지금 당장 이거는 크게 오래는 없어. 응? 네. 단지, 내가 죽고 싶어도 죽는 사람 없어요. 응? 막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해야지 이런 사람 없다고. 네. 언니한테 그 기운이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뭐래도 일을 하면서 활력소를 좀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맥이 너무 떨어졌다. 네. 아시겠죠? 네. 어. 자, 궁금한 거 여쭈세요. 그냥 그래. 올해 신청 아직 안 봐서. 안 봐서. 어떤지 그냥 궁금하기도. 다 봐줬네. 건강은 나름대로 딛고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올해 이동운은 들었고. 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는 뭐냐 하니 안 하니 했어도 생각도 많고 마련도 많았고. 네. 확 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 네. 뭔가 직업적으로 변해보려고 애쓰고 기썼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뜻하는 바대로 마음대로 안 됐고. 공부를 하자니 지금 바꿔보자니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이게 낫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해운년이야. 그럼 다시 그걸 끌고 나가서 이약 물어야 되는 해운년이라고. 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자한테 어쨌든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모르지 또 내가 안 좋을 수준에는. 어디선가 뭔가 내가 관심 없다 훅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안 이랬는데 왜 이럴까? 안 좋으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 내년까지는 좀 남자를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합니다. 건강해요. 이 건강한 게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어? 나의 어떤, 몸은 약해. 어? 몸은 약해. 근데,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병액이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죽고, 이건 아니야. 근데 항상 건강 관리는 해야 돼요. 네. 응? 언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울증약이라든가 수면제 이런 건 언니한테는 가장 안 맞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 정신력이야. 굳이. 근데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우울감과 고독살이 있으니까 올해 잘 버텨서 이겨내서 네. 올해 이동수가 있으니까 직장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움직여서 이동운도 들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 백마타 왕자님이 본인 뭐 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진 않잖아. 네. 그치? 네. 그 귀찮아. 그 힘들고 누가 나한테 뭘로 더 주고 막 이러면 내가는 공짜로 받아먹고 못 사는 스타일이어서 네. 내가 밥을 얻어먹어서 한 번을 꼭 사야 되는 네. 성격이어서 네. 누구한테 민폐 주는 것도 싫은 네. 성격이어서 근데 간혹 얻어먹었으면 고맙다라고 하고 나중에 사도 늦지 않아. 유하게 가라는 거야 성격을. 상당히 예민해요. 네. 본인 안 예민한 것 같으면서 상당히 예민해. 그러니 올해는 내가 근력, 자, 나라는 체력을 조금 올려놓고 나서 내가 그걸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될 때 그 뜻하는 바대로, 생각한 바대로 그렇게 움직여서 직장으로다가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